지방의 흡수를 굉장히 막아서 저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밝혀져 있다는 것이 안녕하세요, 배현 약사입니다. 자, 우리가 체중 조절에 관련된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식욕을 좀 조절하고 뭔가 팽만감을 줘서 좀덜 먹게 만드는 제품들을 안내해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먹으면서 할수 있는 제품들, 혹하시죠? 제품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카테킨이라고 하는 녹차에서 유래된 물질인데요. 이거 뭐 워낙에 유명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물질들에 대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방 흡수를 억제해 가지고 효과를 보이는 제재로 아주 유명한 제재입니다. 녹차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부터 출발한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이게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홍차로 바뀐 거죠. 뭐찐 거니까요. 어쨌든 이 성분들은 중국의 독특한 식문화하고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 뭐 고기류라든지 이런 육류를 많이 먹고, 후식으로 이 녹차를 먹게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이 녹차를 먹게 되면서 기름진 음식 안에 들어있었던 많은 지방들을 흡수량 좀 막으면서 고콜레스테롤로 갈수 있는 것을 좀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 녹차는 일단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녹차 안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과 에피갈로 카테킨 갈라이트라고 하는 성분, 이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효능을 보이게 되는데, 지방의 흡수를 굉장히 막아서 저흡수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밝혀져 있다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겠죠. 그렇다면 그 근거를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 있는 성분은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카테킨은 녹차에서 추출되는 제재고요. 녹차에서 나오는 이 카테킨이 지방 흡수를 막아준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차에는요, 두 가지 성분이 가장 메인으로 보이게 되는데,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과 그리고 에피갈로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에피갈로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 EGCG라고 하는 이 성분이 훨씬 더 활성이 높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 보충제를 사용하실 때는 이두 가지 성분을 꼭 확인하도록 하시고, 이 EGCG라고 하는 이 성분이 얼마만큼 높게 들어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카테킨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카테킨의 효과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이렇게 지방은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먹었을 때는 0.1에서 0.3mm의 크기로 콜레스테롤 에스터와 함께 지방들이 들어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체액이라든지 담즙 등을 만나게 되면 유화가 되게 됩니다. 유화가 되게 되면 췌장 리파제나 포스포리파제 A2, 콜레스테롤 에스터라제 등을 통해서 분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분해가 되기 시작하면 호남 미셸이라는 걸로 형성되게 되는데, 이 호남 미셸이 형성되면 드디어 미셸이 깨져 나가면서 우리가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카테킨이라고 하는 이 성분은 바로 이 부분, 지방의 표면적을 감소해서 지방이 깨지지 않, 이렇게 깨져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주고요. 췌장리파제나 포스포리파제 A2 활성을 억제하게 되는데,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가 활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의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지방이 흡수가 되게 되는데요. 이 지방이 흡수되는 부분에 카테킨이 어디 부분에 작용하느냐? 바로 장 내에서 타피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구분을 기전이 명확하진 않으나 카테킨이 이 부분을 차단해서 세포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해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된 지질들은 다시 재조합해서 우리 림프관으로 분비돼서 흡수되게 되는데, 카테킨은 지질의 제압성 및 분비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이것이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즉, 실제 논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동물 실험이긴 한데요. 24시간 동안 카테킨을 먹고 나서 어떻게 그 미쉘이라고 하는 것이 흡수가 덜 되느냐 확인해 본 건데, 순도가 높을수록 그 효능이 좋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팜유와 코코넛유를 따로따로 해서 복용해 봤을 때 보시면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카테킨이 들어가 있는 제재를 먹었을 때 얼마만큼 많은 지질의 감소를 갖고 오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봤을 때이 제재를 먹었을 때와 먹지 않았을 때의 차이인데요. 1년을 먹었을 때 보시면 굉장히 많은 양이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네요. 트리글리세라이드, 그 다음에 LDL이라고 하는 수치도 여기 보시면 플래시보와 함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BMI,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효과를 더 잘 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체질량 지수가 높은 경우에는 낮은 경우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들을 보이는 것을 여기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질의 함량을 떨어뜨리면서 우리가 LDL이라든지 트리글리세라이드를 떨어뜨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그리고 대사증후군,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 이런 논문을 통해서 밝혀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카테킨을 복용하게 되면 우리가 장내에서부터 지방의 흡수를 막아서 지방이 흡수되지 않도록 막기 때문에 체중 감량도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함량을 떨어뜨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개념으로 카테킨을 바라본다면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점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살펴보니까 이게 동물 실험에도 그렇고 임상적으로도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 복용하는 것이 좋으냐? 지방의 흡수를 막기 때문에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엔 바로 식사 직전이나 아니면 식후 즉시 아니면 식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점을 좀, 중요한 것은 보충제를 보충하실 때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보충제에 들어있는 함량, 특히 에피갈로, 카테킨, 갈라이트의 함량을 잘 확인하시면 조금 더 체중 감량에 좋은 제재를 드실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이 녹차를 많이 복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녹차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 함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주의하실 수밖에 없고 소화는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지속적으로 오래 복용하게 되면 두통이라든지 뭐 불면 또는 위장관계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설사라든지 위염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녹차로 만들어진 제재를 좀 꾸준하게 드시는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나 나타난다면 중단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녹차 안에는 그 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 때문에 많은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의 흡수를 방해한다거나 또는 철분의 흡수,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칼슘을 많이 방출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철분제와 칼슘제, 아연 같은 미네랄 제제를 같이 드신다거나 항생제 또는 다른 약물을 드실 때는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녹차를 드실 때는 다른 약물을 복용하실 때 이게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임산부나 수유부처럼 이 카페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역시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거나 당뇨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당뇨병 약을 드시는 경우에도 저혈당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죠.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역시 혈압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량으로 드시는 경우에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간독성의 유무인데요. 아무래도 녹차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간에 약간 부담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독성을 좀 주의하셔야 하고 간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녹차를 너무 다량으로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철결핍성 빈혈이 있는 경우에 철결핍성 빈혈을 좀 더 증가할 수 있고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칼슘의 흡수에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빈혈과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녹차를 다량으로 복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카테킨이라고 하는 물질은 지방 흡수를 막아주는 아주 좋은 다이어트 보조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은 카테킨과 에피갈로 카테킨, 갈라이트를 반드시 잘 확인하시도록 하시고 이 성분들의 함량을 확인하면서 드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드실 수 있겠다. 그리고 주의사항들, 다량으로 복용했을 때 카페인의 민감도의 증가, 그리고 탄닌이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들을 반드시 고려하셔서 다른 약물을 드실 때는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복용은 지방의 흡수를 막는 것이 메인이기 때문에 복용은 식전 또는 식간 식후 바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점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지방 섭취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어떤 제재보다 우리가 식물성, 뭐 천연에 있는 제재로 드시는 거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그 장내에 직접 작용을 해서
그 지방의 흡수를 막기 때문에 지방의 흡수가 막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방이 덜 섭취하게 되는 거니까 덜 섭취하게 되면 그만큼 다이어트의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카페인 자체가 대사 기능을 촉진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뭐 항산화 기능도 있고 노화 방지 기능도 있고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C도 있고 막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는 다이어트에 포인트를 두고 있으니까 이러한 효능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나 식이습관에서 내가 이 부분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활용해 보시기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